안녕하세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서 MCU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서문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디오 엔진 STM32 MCU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 기반의 오디오 엔진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M32에 사용하고 있는 오디오 엔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스피릿 DSP라는 그 외국에서 그 DSP 알고리즘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 오디오 코덱을 ST가 라이선싱을 했고요. 이걸 가지고 MP3와 WMA와 기타 오디오 유틸리티들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오디오 엔진은 그 오브젝트 코드로 저희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쪽에서는 API를 사용을 해서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오디오 엔진은 기존의 그 솔루션으로 사용되고 있던 그 멀티미디어 SoC 기반의 솔루션을 보시면 외부의 익스터널 플래시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익스터널 SDRAM이나 SRAM을 사용하시는 기존의 솔루션들을 사용하셨는데 이러한 것에 비해서 저희 STM32 기반의 솔루션은 STM32 F1 시리즈나 F2 시리즈와 같은 MCU 하나만으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의 장점으로는 기존에 사용하였던 SoC와 외부 플래시와 외부 램을 사용하는 세 가지 칩을 사용했던 솔루션과는 달리 저희 STM32 하나만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코스트 면에서 매우 싸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적은 용량의 PCB 사이즈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존의 SoC 솔루션에서 반드시 사용하셨어야만 했던 RTOS나 혹은 그 익숙해져야 했던 SDK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단순한 API만으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디오 엔진은 그 아시다시피 MP3와 WMA는 크게 라이센스를 다른 업체에 저희가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 MP3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그 업체 그 라이센스의 페이턴트를 갖고 있는 업체가 크게 두 군데 혹은 뭐두 군데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는 별도로 사용자들은 단순히 저희 쪽에 컨택을 하셔서 MP3 라이센스만 제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단점으로 작용을 했던 그 1년에 얼마 정도의 라이센스를 사용을 하신 것과 상관없이 지불하셨어야 했던 15,000불의 로열티도 저희를 통해서 컨택을 하시면은 따로 지불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MP3 라이브러리는 기존의 인터넷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라이브러리와는 달리 저희 그 스피릿 DSP를 통해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시는 코스트 대비 최적화된 MIPS의 퍼포먼스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오디오 엔진 솔루션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WMA를 사용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WMA 디코더와 함께 저희가 이퀄라이저 혹은 오디오 유틸리티가 들어가 있는 패키지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MP3 솔루션이 있는데 MP3 솔루션은 크게 디코더만 제공을 하는 솔루션과 코덱이라고 해서 디코더와 엔코더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 외에 별도로 오디오 유틸리티 솔루션이라고 해서 채널 믹서 유틸리티가 있고요. 그리고 5밴드 변수를 이용한 이퀄라이저 유틸리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우드니스 컨트롤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예제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키지들은 현재 여러분들이 STM32나 다른 32비트 MCU를 그 사용하시면서 개발하는 데 사용하셨던 카일이나 IAR이나 그리고 일반적인 GNU 툴 등으로 저희가 포팅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 오디오 엔진들의 스펙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먼저 MP3를 보시면은 저희가 크게 비트레이트 면에서는 콘스탄트 비트레이트와 베리어블 비트레이트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이 CBR 타입 콘스탄트 비트레이트는 최저 8kbps부터 최대 320kbps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VBR 타입인 베리어블 비트레이트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링 프리퀀시는 크게 MPEG-1과 MPEG-2와 그리고 MPEG 2.5의 오디오 레이어 3를 저희가 다볼수 있는데요.
각각 기준에 모두 다 부합하는 이 세 가지 표준을 밑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MPEG-1 경우는 32kHz, 44.1kHz, 48kHz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MPEG-2의 경우는 16kHz, 22.05Hz, 24kHz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MPEG-2.5에서는 8kHz, 11.025Hz, 12kHz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표준이 윈도우 미디어 오디오를 보시면 콘스탄트 비트레이트는 5kHz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최대 384kbps까지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베리어블 비트레이트 VBR 역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샘플링 프리퀀시는 전체 대역인 8부터 48kHz까지 지원을 하고 현재 지원되는 WMA 버전은 버전 9.1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WMA의 그 다른 버전인 WMA DRM 버전이나 그리고 로스리스 코덱 버전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P3의 페이턴트와 로열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그 MP3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MPEG-1이나 MPEG-2 계열의 레이어 3 포맷 오디오 포맷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크게 그 테크니컬러와 그 시스벨 혹은 시스벨과 관련된 오디오 업체들이 페이턴트를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오디오 관련된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실 때는 이 테크니컬러나 시스벨 등 업체에게 각각 컨택을 하셔서 어떤 돈을 내셔야 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ST에서는 이 테크니컬러와 시스벨 중에서 저희는 테크니컬러의 MP3 라이센싱을 저희가 대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시스벨을 제외한 테크니컬러 같은 경우는 저희 MP3 칩 가격에 포함을 하셔서 저희 ST 쪽으로 지불을 해주시면은 테크니컬러 쪽으로 매 분기마다 따로 계산을 해서 돈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 MP3 로열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현재 보시는 이 아래 사이트 mp3licensing.com을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테크니컬러의 라이센싱 정책에 관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그 테크니컬러의 사이트에서 저희가 발췌한 내용이고요. 크게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그 디코더의 경우는 매 세트마다 US$0.75를 내셔야 되고요. 코덱 같은 경우는 디코더와 이제 엔코더를 합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세트마다 약 1.25불을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와는 별도로 그 매해 1월에는 그 얼마 정도의 그 미니멈 로열티니까는 어느 정도의 세트를 썼냐와는 관계가 없이 최대 15,000불을 그 테크니컬러에게 지불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MA 소프트웨어 라이센싱은 그 WMA는 그 MS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오디오 표준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MP3를 공략을 하기 위해서 MP3 표준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낸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WMA 표준은 저희가 알고 있는 WMA 표준 외에 4개 정도 WMA 오리지널 코덱이나 WMA 프로 코덱이나 WMA 로스리스 코덱이나 WMA 보이스 코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저희가 현재 제공해드리고 있는 코덱은 그 맨 위에 있는 WMA 오리지널 코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라이센싱 문제는 따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센싱 그 약관을 따르셔서 MS와 별도로 접촉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WMA 라이센싱 전책에 대해서는 아래 나와 있는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역시 그 가격을 보시면은 매 세트당 약 0.1불, 즉 10센트, 100센트를 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와는 상관없이 맥시멈으로 전체 40만 불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세트를 아무리 많이 파셨어도 결국은 전체 토탈 그 로열티 금액이 40만 불을 넘으면은 40만 불까지만 내도록 그 MS에서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MP3 결론을 말씀드리면 MP3 라이센싱은 테크니컬러나 혹은 시스벨이나 혹은 여러 업체들에서 서로 페이턴트를 갖다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에 대해서 각각 컨택을 하는 게 일반적인 형식이고요. WMA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따로 컨택을 하셔서 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 오디오 엔진에서는 저희 칩 가격에 테크니컬러 쪽으로 나가는 그 0.75불을 저희가 대신 대행해서 내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은 저희 칩 가격에 0.75불을 저희가 추가를 해서 매 분기마다 테크니컬러로 그 가격을 저희가 계산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MP3 로열티가 저희 칩에 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 MP3 로열티가 몇 개가 나가는지 혹은 저희 칩이 그 MP3 로열티와 관련돼서 몇 개가 나가는지를 저희는 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STM32의 어떤 제네럴한 파트와는 별도로 이 MP3 디코더나 MP3 엔코더 혹은 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코덱을 저희가 개수를 셀 수 있는 특별한 파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파트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파트와 파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기존의 STM32 32F150RC-T6라는 그 파트명 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MP3 디코더에 사용되는 칩일 경우에는 뒤에 V라는 그 파트를 붙여서 RC-T6V라는 저희가 파트를 만들어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MP3 코덱 그러니까 인코더와 디코더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트일 경우에는 저희가 뒤에 W를 붙여서 STM32F105RC-T6W와 같이 저희가 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디코더를 사용을 하시기로 하셨다는데 그 디코더 소프트웨어를 그 지정된 V가 붙는 파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뒤에 W가 붙는 파트에 사용을 하신다면은 당연히 이 디코더 소프트웨어는 동작을 하지 않고요. 반대로 코덱으로 사용하실 소프트웨어를 받으셨는데 얘를 그 V가 붙는 디코더만 사용하는 파트에 만약에 사용하시려면은 얘는 마찬가지로 동작이 되지가 않습니다. WMA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MPC랑 약간 좀 다르게요. 모든 저희 STM32 파트에 그 동작이 되도록 저희가 설계가 되어 있고요. 따라서 대신에 어떤 그 저희하고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시기 위해서 이런 WMA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저희 쪽으로 받기 이전에 NDA 같은 특별한 그 어그리먼트 폼을 저희하고 체결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 WMA 소프트를 전달을 해드리게 됩니다. 주로 내용은 라이센스 문제는 MS하고 해결을 하고 MS와 이 라이센스의 문제에 대한 어떤 책임은 그 소비자께서 엔드 커스터머께서 모든 걸 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MP3 WMA를 포함한 STM32 오디오 엔진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STA 로컬 세일즈나 마케팅을 컨택을 하셔서 NDA 폼을 서로 교환을 하시고 NDA에 사인을 하시기만 되겠고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이 NDA를 검토를 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MP3나 WMA 디코더나 혹은 코덱이 담겨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가 담겨 있는 CD-ROM을 발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MP3 디코더 플러스 오디오 유틸리티에 관한 CD 패키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MP3 디코더와 코덱이 다 포함된 MP3 코덱 오디오 유틸리티에 관련된 CD 패키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WMA의 경우도 이 WMA CD롬에 관련된 특별한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NDA를 맺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실제 이런 MP3와 WMA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퍼포먼스를 차지하는지 혹은 평균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풋프린트와 함께 저희가 밑에 테이블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MP3 디코더, MP3 엔코더, WMA 디코더 그 외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유틸리티들이 되겠는데요. 각각의 것들은 저희 72메가짜리 저희 퍼포먼스 라인을 STM32 퍼포먼스 라인을 위에 올렸을 때의 성능을 측정한 것으로서 보시면은 피크 밉스, 최대 피크 밉스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 에버리지 밉스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메모리와 그 각각 플래시와 SRAM을 차지하고 있는 이렇게 비율들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들을 단편적으로 보시지는 마시고 이것들이 크게 솔루션으로 구현을 됐을 때 MP3 디코더, MP3 엔코더, WMA 디코더를 기준으로 이 숫자들이 구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돌아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코더가 돌면서 엔코더가 돈다거나 혹은 뭐 MP3 디코더가 돌면서 WMA 디코더가 돈다는 그런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각각의 퍼포먼스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지 풋프린트만 계산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의 플래시 사이즈만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디오 패키지의 내용에 관련된 건데요. 마찬가지로 MP3 디코더 패키지는 당연히 디코더가 들어가 있을 거고 DWG 유틸리티는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STM32 MP3 코덱은 디코더, 엔코더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STM32 WMA 디코더는 WMA 디코더하고 유틸리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그 CD를 받고 CD를 인스톨했을 때 그 윈도우의 어떤 그 윈도우에서 폴더 구조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크게 보시면은 일단 저희 MP3 디코더만 일단 보여드리고 있는데 MP3 디코더에 오브젝트 코드가 들어있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예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예제에서도 이게 각 워크스페이스,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EWRM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MTK-RM 같은 카일 쪽 툴을 사용하시는 분, 그리고 레조넌스의 라이드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워크스페이스 폴더가 예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유틸리티로 저희 이제 예제 보시면은 GUI나 기타 다른 드라이버들이 이곳에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펌웨어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그 크게 밑에서부터 보시면은 그 사용자들이 USB 키나 USB 썸 드라이브를 꽂았을 때 이 USB 썸 드라이브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그 메스 스토리지 클래스나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으셔서 MP3 코덱이나 WMA 디코더를 거쳐서 그 SM이나 DMA를 통해서 그 오디오 아이스케어스와 오디오 덱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현되는 부분이 이제 상위 쪽에서 보시면은 먼저 MP3 코덱이나 WMA 디코더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틸리티로 옆에 있는 볼륨이나 채널 믹서나 그리고 라우드니스 컨트롤 그리고 5엔드 이퀄라이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은 이제 사용자의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USB나 혹은 USB에 연결된 메스 스토리지나 파일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풀스피드 USB 호스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 이제 뒤에서 실제 저희가 구현을 해서 보여드릴 어떤 데모 예제의 메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크게 이제 메디어 플레이어하고요, 저희 그 파일들을 갖다가 서치할 수 있는 메디어 브라우저 부분, 그리고 아직 여기에서는 지금 구현이 되어 있지 않는 아이팟 컨트롤 부분이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오디오 유틸리티라든지 MP3 엔코더라든지 MP3 믹서라든지 그런 가라오케 같은 어떤 저희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디오 플레이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중앙에 그 왼쪽 부분에는 저희가 ID3 태그나 혹은 WMA 쪽에 있는 그 오디오 태그를 읽어서 이 노래의 제목이나 혹은 아티스트나 앨범이나 장르 등을 표시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프로그레스 바가 이 오디오가 현재 어디를 플레이하고 있는지 오디오의 시간 흐름에 따라서 점점 채워지는 프로그레스 바가 나오고요. 그 밑에 플레이나 포즈나 스탑 혹은 패스포워드나 리와인드, 그 다음에 브라우저, 그 다음에 리핏 등에 대한 버튼 구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볼륨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그 UI를 재사용을 하시거나 혹은 이 UI에 각각 연결된 기능들을 파악을 하시는데 아마 예제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오디오 유틸리티에 대한 화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5밴드 이퀄라이저가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현재 지금 그림에는 4밴드 이퀄라이저가 지금 그림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은 라우드니스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게인을 높이거나 게인을 낮추는 지금 그런 예제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MP3 믹서 플레이에 대한 화면이고요. 자, 이 화면은 USB 썸 드라이브를 꽂았을 때 이제 그 썸 드라이브 안에 있는 파일들을 보여주는 저희 미디어 브라우저에 대한 어떤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기능 중에 또 MP3 오디오 레코더가 있는데요. 저희 마이크 인풋 단자를 사용을 해서 오디오 MP3 인코딩이 되기 때문에 MP3 인코딩 하셔서 MP3 포맷으로 특정 소리를 녹음을 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어떤 또 유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제 가라오케 기능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희 특정 음악을 선택을 하면은 그 음악하고 이제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저희 기능을 믹서를 해서 사람 목소리를 믹싱해서 이제 바깥으로 출력을 해주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이제 등록 정보에 대한 화면이 되겠고요. 자,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SM32의 오디오 엔진을 사용하시는데 다음과 같은 USB 호스트 스택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크게 저장 장치가 필요하지 않으셔서 내부에 어떤 플래시나 혹은 바깥에 간단한 플래시를 단 상태에서 WMA나 MP3를 리플레이 하신다면은 특정 USB 호스트 없이 그냥 곧바로 다이렉트 액세스를 하시면 되시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이 USB에다가 오디오 음원을 담은 상태에서 그걸 꽂고 그 이식을 시켜서 플레이를 하시고 싶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 상용 버전으로 HGC Embedded라는 회사에 그 저희가 현재 지금 예제에 같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상용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NDA가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에서 저희가 소스 코드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 ST에서 제공하는 오피셜 버전, 즉 어떤 금전,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는 ST 오피셜한 USB를 갖다 기다리시는 분들은 올해 4분기 정도에 저희가 USB 호스트 스택을 정식 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STM32의 MCU 칩셋은 모두 다 F1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최대 속도가 72MHz, 약 100MIPS 정도에서 동작을 하는 솔루션이었고요. 이거 외에도 올 초에 나온 성능이 좀 더 뛰어난 그 저희가 125MHz로 동작을 하고 있는 F2 버전이 있습니다. 이 F2 버전에도 맞는 WMA라든지 MP3가 곧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WMA는 사실 어떤 칩 디펜던트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F1 버전의 WMA 버전이라도 금방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MP3 버전 같은 경우는 저희 앞서 말씀드렸듯이 MP3 자체가 다른 칩에도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스페셜 세이즈 타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F2에도 그러한 스페셜 세이즈 타입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MP3 버전은 올해 Q3, 그러니까 3분기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상 그 간단하게 저희 오디오 엔진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저희 데모 화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처음 부팅을 하면 나오는 일단 메인 화면이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지금 저희 기계 USB 썸 드라이브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폴더가 그 다음과 같이 3개의 폴더가 있고요. 제가 이제 오디오라는 폴더에 저희 이제 WMA 파일하고 MP3 파일하고 이제 웨이브 파일 크게 네 가지 정도를 넣어놨고요. 먼저 간단하게 한번 WMA 파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오디오 플레이어 쪽 화면이 되겠고요. 보시는 대로 여기 가운데는 이제 그 태그를 저희가 파싱을 해서 그 정보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밑에는 일단 컨트롤 바들이 되겠고요. 오른쪽에는 볼륨 쪽 컨트롤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실행을 해보면 음악이 담가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 컨트롤이 되고 뮤트가 되겠고요. 이제 WMA 파일 말고 저희가 MP3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RD3 태그를 파싱한 부분이 좀 나와 있고요.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저희 유틸리티 중에 저희 밴드 유틸리티가 있는데요. 잠깐 보시면은 한번 가셔서 여기 유틸리티 툴이 있고요. 보시면 일단 밴드 4개짜리 유틸리티나 혹은 이제 라운드니스 컨트롤이 있는데요. 이퀄라이저를 잠깐 다음과 같이 이제 밴드 4개를 사용자가 선호하시는 항목대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홈으로 가셔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뒤로 백워드로 가거나 패스트워드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TM32 기반의 오디오 엔진 MP3와 WMA를 이용한 오디오 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STM32 기반의
MP3와 WMA를 위한 오디오 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시청을 해주신 저희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